괜찮아요. 자, 오늘 한 것처럼 도시관리 계획. 제가 문제 나올 만한 거를 다 써드릴게요. 도시관리 계획하고 우리 저기 광역 도시계획 기억나세요? 요거하고 기본 계획? 이렇게 있죠. 자, 얘네들은요. 요 도시관리 계획하고 광역 기본 계획.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광역 기본 계획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일반 추상적인 계획이 있어요. 일반 추상적인 계획. 자, 얘네들은요. 첫 번째 요건, 처분성. 대상 적격. 요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항상.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정 계획.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법적 성질이 뭐뭐 있죠? 첫 번째, 처분이죠. 그다음에 제3조 행정행위죠. 그다음에 침익적 처분, 제3조 행정행위. 그다음에 재량행위죠. 강학상 뭐죠? 특허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행정 계획이에요. 사업 인정은. 요 얘기 하면은 갑자기 막왜 이래요? 막뭐 이래. 네, 사업 인정은 행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행정 계획 관련해서 사업 인정이 나올 수 있다. 의제제도 들어보셨나요? 의제제도. 의제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행정법적 강학상 용어로 말을 하면 이게 뭐냐면 집중률 제도거든요. 요 집중률 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인정 관련해서 행정계획 나올 수 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낸 거, 이제 절차상 하자. 그다음에 내용상 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절차상 하자 같은 경우는 기초조사 내지는 공청회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내용상 하자 안 했다. 이건 뭐죠? 제일 유명한 거 형량 명령 이론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따가 문제 풀면서도 이제 1년씩 입원하면서도 얘기할 건데 요 내용상 하자 절차상 하자 나뉘는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어디 나오죠? 요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 나오지?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상 하자하고 절차상 하자 나뉘는 게 오늘 냈던 거. 기속력에서도 있죠. 그다음에 이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가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또? 하자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그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 논점이 나왔을 때 자, 이거를 자 보세요. 적어도 이 기속력은 몰랐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는 알았어야 돼요. 왜? 이거 기출됐던 거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근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기출 문제 안 봤다는 얘기고 공부할 때 그냥 암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주구장창 암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법 내용 중에 뭐가 있죠?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절차가 있다는 얘기는 요 절차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문법에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절차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차도 위반했지만 이 법의 내용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두개다 가능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걸로 가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갖다 봤을 때난 절차상 하자로 끌고 가겠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독자성 논의로 끌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요거 논의로 끌고 가면 되고, 내용상 하자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끌고 와요? 중대 명백설 논리로 끌고 가면 되는데, 행정계획은 특별하게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로 끌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두 개를 다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갖다 다 제시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전부 다? 취소 사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용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오늘 이걸 갖다 절차상 하자만 썼는데 나는 내용상 하자만 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절차상 하자라고 썼으면 이게 왜 절차상 하자인지를 쓰고 그 독자성을 갖다가 인정할지 그 논의 쓰신 다음에 그 정도가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다.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밝히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절차 위반이지만 그걸 내용상 법에 내용이 잖냐. 그러니까 법의 내용상 하자로 끌고 가가지고 나는 구체적인 형량명령 이론으로 포섭하겠다. 그러면은 이 형량명령 이론의 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단을 잘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갖다 잘 쓰셔야 돼요? 이게 해태인지, 흠결인지, 오형량인지, 평가의 하자인지 그 유형을 갖다 잘 쓰신 다음에 최근에 판례 입장이 바뀌었죠. 예전에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다가 최근 들어서 형량명령 이론을 가지고 와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례랑 통설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포섭만 잘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쓸 필요가 없이. 아시겠죠? 저는 왜두개다 썼을까요?